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낙제점이 대학 입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최악의 악몽은 무엇일까? 아마도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수업을 패스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적이고 대학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서 완벽한 성적을 갖춘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적표에서 낙제점이 찍히는 것 자체가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먼저 실패의 의미는 개인의 기대치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D나 F를 뜻하고 또 누구에게는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낙제점이 대입 원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지적인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입학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면 입학사정관들은 이 지원자가 대학에 와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의 학문적 커뮤니티에 기여할 학생을 원합니다. 놀랍고 독특한 생각을 세미나에 소개하고 강의 말미에 지적인 질문을 던지고 캠퍼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될 만한 학생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들이 어떤 지원자의 학업적 능력에 회의를 갖는다면 좋은 결과를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대학 수업은 어렵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은 넘쳐나는 학업량에 더해서 도전과 균형 사이에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느라 겪는 어려움까지 관리하면서 말입니다. 대학은 졸업률에 신경을 씁니다. 재학생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4년이나 6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애를 씁니다. 졸업률이 높을수록 대학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학이 그럴 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점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서 낙제점을 받은 학생을 입학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참작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낙제점을 받은 수업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나의 학업적 기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려는 학생이 수학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의사가 되려는 학생이 저널리즘에서 낙제를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 과목이 내가 대학에서 하려는 전공이나 희망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영향이 덜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대학에서 전공하려는 분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약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화학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자신이 이 분야에 정말로 강점을 가졌는지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핵심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어, 수학, 과학, 소셜 스터디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는다면 선택 과목에서 낙제를 하는 것보다 대학 입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핵심 과목 위주로 일반 교육 필수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핵심 과목에서 성적을 망친다면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공 능력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낙제점을 받았는데 대학에서 비교문학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비록 수학과 비교문학이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의 문제 해결과 분석 능력이 덜 개발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및 분석 능력은 많은 아카데믹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모두 마친 후에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이 고등학교의 비주얼 아트 수업에서 그저 그런 성적을 받았다고 해도 입학사정관들이 이것을 심각한 고려사항으로 삼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둘째는 언제 낙제점을 받았는지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학년이나 10학년 성적은 11학년과 12학년 성적보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도가 낮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어느 정도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업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업 능력과 동기부여, 목표 설정 등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개발이 됩니다.
9학년 때 동기부여가 덜 되었다는 것이 고등학교 시기 내내 동기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모든 학생이 9학년 때부터 완벽한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눈에 띄게 향상이 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적이 상향 트렌드를 보이면 입시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9학년 때 그저 그런 성적을 받았어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수준 높은 수업들을 택해서 A를 받는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나의 헌신과 노력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입학사정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경쟁력을 갖춘 지원자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하향 트렌드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9학년 때 환상적인 학업적 성취를 보였어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면 대학 입시에 적신호가 켜지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